자, FX가 0에서 1 구간이랑 1에서 2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크게 뭐 도움 될건 아니지만, 이해를 돕는 정도로 한번 그려봅시다. 0에서 1, 2. 여기를 Y축. 그 다음에, 여기를 1. 이 부분만 그리면 되겠죠. 자, 원래 x분의 1은 여기 이런 형태일 텐데, 이런 형태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1만큼 끌어내렸으니까, 1,0을 지나게 되는 이런 유리함수, 0에서 1 구간에서는 이런 유리함수고, 1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되겠죠. 이두 그래프의 차이점이 뭔가요? 요거 따로 생각하지 말고, x 대신에 x-1 들어있으니까, 오른쪽으로 한칸 땡기면 되죠. 이 그래프를 그냥 오른쪽으로 한칸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 2는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, 요렇게. 자,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fx다. fx는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. 그 다음에, fx랑 gx의 곱이,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 함수를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, f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. 기억은 알수 있죠? 0이 되니까 확인해 봅시다, 그래도. 1에서니까, limit x가 1 플러스 일 때랑, limit x가 1 마이너스 일 때랑, 이렇게 나누어서. 자, fx, gx. 식으로 적어 볼게요. 1의 오른쪽에서는, 그림이, 마이너스가 왼쪽이니까, 요걸 바꿉시다. 좌극한을 먼저 우극한. 자, 왼쪽에서는 fx가 x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고, gx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, 여기에서는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. 자, 1로 다가가면 이 부분은 0 곱하기, 여기도 0 해서 0입니다. 자, 여기가 1로 분모가, 여기서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, 무한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이 부분을 통분해서 적어보면, x-2가 되죠? x-1, 아니네. 마이너스 x, 플러스 1. 2 마이너스 x 되네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 제곱 곱해지죠. 그럼 얘가 서로 약분이 되어서 이제는 1 대입하게 되면 0으로 간다. 그래서 둘이가 같으니까 연속이다. 함수값도 해보면 해볼까요? 함수값 F1 F1은 여기 색칠이 있으니까 0이고 G의 1도 0이고요. 그래서 세 개가 다 같다.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. fx 자리에는 똑같이 x분의 1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gx 자리에는 3승 더하기 1. 계산해 보면 0이 되고 1이 되죠. 0 곱하기 1. 자, 이 부분은
자, 여기 1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 되고요.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1에 1이 되죠.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1을 빼봐야 플러스 무한대니까, 플러스 무한대에다가 1로 가는 형태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다.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불연속이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디귿은 뭐 이쪽에다 적을까요? 자, 왼쪽에서는 1을 왼쪽에서는 이 부분 적어야 되겠죠. 자, 여기는 1로 가면 0, 2, 0 곱하기 2가 되니까. 자, 이거 통분한식이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, 2-2-x고요. 그 다음에 x-1의 3승. 한개 약분하고 나면 제곱이 될 텐데, 이 친구 덕분에 0이 되죠. 여기에는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다. 극한 두 개는 0이고, 함수값 마저 찾아보면, f의 1, g의 1, f의 1은 0, g의 1은 여기죠. 등호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에 1 대입하게 되면 2가 되죠. 하지만 왼쪽에 0이 있으니까 0이 되겠다.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. 기억도 연속이다. 해서 기억 디귿이 연속이더라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